할 수가 없고 20대를 무시하는 발언만 하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실망을 넘어서 분노한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박영수 후보님 맞아요. 저는 역사사 경험치가 낮기 때문에 지금의 한 표는 오세훈 후보 개인에게 찍는 한 표가 아닙니다. 부동산 정책 실패까지 그리고 김상조 의원님 어제 보셨습니까? 그렇게 공정을 외치던 김상조 의원님 정말 실망입니다. 어떻게 임대차 3법을 이틀 전에 자신의 전셋집을 14%나 올릴 수가 있습니까? 여야는 균형을 이뤄야 하는데 애초에 180석이나 가져갔으니 그러니 이러한 상태가 난 겁니다. 그리고 어제 토론 보셨습니까? 민주당은 계속 내곡동 문제만 하며 네거티브로 가고 있습니다. 아니라잖아요. 박영수 선거 뚝 떨어뜨리고 세금 뚝 떨어뜨리자. 감사합니다. 내곡동 땅속이로 36억을 벌었습니다. 그 땅 몰랐다고 하지만 본인이 본인 손으로 재산 신고까지 했습니다. 심지어 그 땅 측량하는 장소에 있었다는 증언이 하나둘씩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국민들에게 거짓말하는 후보 필요 없습니다. 저희 그 초등학생들 유권자가 되어 모두 돌아왔습니다. 돌아오는 서울시립 보궐선거에 오세훈 후보에게 한 표도 주지 맙시다. 네, 정의와 공정을 연원하는 우리 홍주환 학생과 함께 자그마치 36억이라는 손을 벌어들였고 국민들에게 그땅 몰랐다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. 오세훈 후보에게 전한 표도 주지 맙시다. 대학생들이 여기 오기야 합니다. 내가 다른 건 잘못한 거야? 저는 기업 대표잖아.